재밌게 놀고 있네. 심심한데 놀려줘야지. 기대롱 나 잡아봐라. 나 절대 못 잡을걸. 나 잡아봐라. 기대롱 야구르지 제야. 어디 들어와 보라고. 뭐라고? 두더지가 널 자꾸 괴롭힌다고? 우리 제니야 너무 분하구나? 어? 나보고 그 두더지 좀 혼내달라고? 알았어. 근데 제나야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우와, 요정은 강아지 말 다 알아들어? 그런데 누구나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다 잘 알아들을 수 있어. 그런데 그 두더지 쏙 나왔다 쏙 들어가고. 우리 제니야 너무 약올랐겠다. 두더지 정말 장난꾸러기네. 아, 나 구멍속에 쏙 숨었다 나왔다 하는 두더지 놀이 해본 적 있다? 은생 요정, 어려운 것도 만들 수 있어? 당연하지. 재료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만들 수 있어. 우와, 정말? 하하하하. 모두 모여라. 다 모여. 뿅망치로 툭 치면 쏙 들어갔다 쏙 나오는 장난꾸러기 두더지 오형제 만들어볼까요? 네. 먼저 두더지. 그 통으로 두더지 만들 거야? 이 통에 예쁜 색종이로 이렇게 붙여줄 거야. 높이는 똑같이, 통의 둘레는 약간 더 길게, 이 정도로. 다 그렸으면 가위로 오려줄까? 조심. 와, 다 잘랐다. 이제 이 종이에 풀을 발라서 통에 붙여줄까? 풀을 발라서 통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붙여주면. 나머지 통도 똑같이 붙이면 되겠네. 그렇지. 야, 다 붙였다. 이제 다른 색종이로 두더지의 귀여운 코를 만들어줄 거예요. 우와, 코도 다섯 개 다 그렸으면. 색종이 붙인 통을 뒤집어서 중간에 두더지 코를 붙여주세요. 응? 왜 코부터 붙여? 코를 중심으로 눈과 입을 각각 다르게 꾸며줄 거거든. 아? 코를 가운데 붙여주고. 메롱하고 놀리는 표정이네. 친구들도 두더지 얼굴을 마음대로 재밌게 꾸며주세요. 이렇게 해서 두더지 오형제 완성. 우와, 표정이 다른데도 닮은 것 같아. 형제잖아.
그럼 우리 이제 두더지가 숨었다 나왔다 할 수 있는 통을 만들어볼까? 우와! 상자는 두더지 다섯 마리가 넉넉하게 들어갈 정도면 돼요. 이렇게 테이프가 붙여있으면 그냥 쓰고 안 붙여있으면 포장용 테이프로 튼튼하게 붙여주세요. 상자 뚜껑 부분은 안으로 완전히 접어주고 자, 다음은 잘 늘어나는 천을 상자보다 더 크게 이 정도 크기로 잘라주세요. 근데 천이 잘 늘어나야 해? 그래야 두더지가 쑥 넣었다 쑥 들어갈 수 있거든. 아, 그렇구나. 천이 없는 친구들은 잘 안 입는 옷을 사용해도 좋아요. 그럼 옷의 옷감도 잘 늘어나야 해? 당연하지. 구직포는 천보다 더 크게 잘라주세요. 천을 상자에 팽팽하게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포장용 테이프로 튼튼하게. 팽팽하게 잘 붙였는데. 우와, 은색 요정 힘 세다.